안녕하세요. 제가 비니네 다육에서 창 세트 구매한 거 언박싱 해보겠습니다. 비니네 다육에서 3종 아이 창 세트를 구입했답니다. 그러면은 한번 풀어볼까요? 먼저 이 아이는 누굴까요? 풀어봅니다. 포장지를 풀고 솜에 쌓여져 있는 것을 풀어볼게요. 자, 피델리오입니다. 야구공 만화였어요. 엽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상토에 앉히면 금방 뿌리가 나올 것 같아요. 밑에 지저분한 것만 좀 정리해주고, 수입품이기 때문에 뿌리는 없는데 봄이니까 곧 뿌리가 나와요. 상토 위에 얹어주면 예쁘네요. 꽃봉오리 같아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루카라는 아이인데요. 작은 핸드볼공 덩어리 많았네요. 화장지를 풀고 루카라는 아이는 제가 없어서 좀 궁금했답니다. 얼굴이 커서 화장지를 좀 많이 풀어야 돼요. 굉장히 커요. 라인이 검붉은 색으로 돼 있고 입장이 굉장히 맑은 투명한 빛입니다. 루카 이 아이, 이 아이도 뿌리는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상토에 얹으면 곧 뿌리를 내릴 것 같더라고요. 다음에 볼까요? 제가 비니네 다육에서는 창을 자주 구입합니다. 비니네 다육은 창들이 심겨져 있어서 아주 좋더라고요. 이 아이는 누굴까요? 블랙 로즈입니다. 요즘 블랙 시리즈가 많잖아요. 근데 너무 예뻤어요. 로제트가 정말 장미처럼 예뻐요. 블랙 로즈. 이렇게 해서 피델리오, 루카, 블랙로즈 3종 세트, 가성비 좋은 창 세트 잘 구매했습니다.